네, 안녕하세요. NJ 채널의 이남주입니다. 오늘 제가 질문을 하나 또 받은 게 있어서 간단하게 이제 답변을 하나 이제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질문이 뭐 건축 쪽이라든지 크리에이티브 코딩이라든지 제 전공과 약간 좀 다른 부분이어가지고 정확하게 답이 될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을 조금 공유하는 차원으로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대학교 재학 중이신 분인데 공익하면서 크게 요약하면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유학을 어떻게 가고 어느 나라로 가고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에 대한 이제 질문인 것 같은데 일단 한번 읽어보면 공익 신분으로 12월에 이제 공익이 끝나고 이제 외국 그 글로벌 캠퍼스에서 이제 위치는 인천에 있는 어디에 글로벌 캠퍼스에서 재학하고 있는 학생이라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유학 결심하게 된 계기는 뭐 영어와 전공 등의 실력을 향상시키길 바라면서 학교에 입학했다고 이제 글로벌 캠퍼스니까 그 영어로 수업하고 외국인 친구들도 많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수업할 때 영어를 하지만 밖으로 나가서는 뭐 한국말을 쓰고 그러면서 약간 실력도 많이 늘지 않는 것 같고 해가지고 유학을 결심하게 됐다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좀더 배경 지식을 드리면 유학을 하기 위해서 어느 나라로 갈지 고민이 많다. 그래서 미국과 호주 이두 가지 나라로 대충 결론이 나는 상황인데 시간이랑 비용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투자하기 위해서 미국의 그 CC 하면 커뮤니티 컬리지겠죠? 커뮤니티 컬리지를 통해서 편입을 하거나 호주의 파운데이션이라든지 디플로마를 통해서 입학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데 좀더 디테일을 더하면 이제 미국 같은 경우 텍사스 커뮤니티 칼리지 텍사스 AM 그리고 호주 같은 경우는 이제 파운데이션이라든지 또는 디플로마를 통해서 호주에 있는 국립대학교를 입학하는 거를 이제 고려 중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리고 이제 이 친구의 전공은 이제 생명공학으로 하고 있고 대학원까지 이제 고려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제 배경 지식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질문을 명확하게 두 개를 주셨는데 첫 번째 질문 같은 경우는 만약에 제가 미국 대학원을 갈때 어느 나라에서 학부 과정을 끝냈는지도 이점이 될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미국과 호주에서 학부를 끝내고 대학원은 미국으로 간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거는 솔직히 이게, 물론 이제 20대 초반에 이제 학생분이시고 유학을, 저도 사실 뭐 유학을 많이 준비해서 온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유학을 준비하기 위해서 뭐 선배님 말들을 듣고 뭐 유학원 같은 데 다녀도 보고 막 다니면서 받았던 정보와 내가 막상 가서 느끼고 졸업하고 느끼는 것과 굉장히 많이 달라요. 그리고 또 저처럼 공부하시고 저처럼 공부 마치시고 한 다른 선배님들도 어떻게 보면 각자의 약간씩 다른 그 의견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 질문을 그냥 간략하게 이야기하면은 사실 미국이든 호주든 한국이든 상관이 없거든요. 어차피 그 출신 학교를 보고 학생을 뽑진 않아요. 그렇게 단순하게 뽑진 않거든요. 이 친구의 어떤 자라온 과정이라든지 연구 과제라든지 뭐잘 모르겠어요. 다른 과들은 포트폴리오라든지 뭐 에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어디 학과를 학교를 나왔냐, 뭐 어느 지역을 나왔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된다면 그런 게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가령 이제 TO가 있잖아요. 뭐 에이시안 몇 명. 뭐 인디안 몇 명, 아니면 뭐 백인 몇 명, 뭐 이런 식의 어떤 TO 부분에 있어서는 뭐 어차피 친구 같은 경우는 어느 학교를 지원하든 에이시안 쪽으로 이제 들어갈 거니까 그거는 별로 중요하진 않은 것 같고 두 번째 질문 같은 경우는 미국과 호주 중에서 어떤 선택이 좀더 나아 보이냐고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호주와 미국 두 나라를 공부해 보신 결과. 어느 두 나라가 낫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그 아무래도 랭킹이 높은 학교가 좋겠죠. 왜냐하면 교수진이 랭킹 높다는 걸 랭킹을 평가할 때 단순하게 뭐 학교 이름만 보고 평가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교수의 퀄리티라든지 학생들의 피드백, 그다음에 논문 인용 지수 막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랭킹 높은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아시다시피 그만큼 커리큘럼도 잘 짜여져 있고. 더 똑똑한 학생들이 오고 공부하는 상황에서도 굉장히 이제 서로 컴피티션을 많이 하고 경쟁하고 서로 돕고 이러기 때문에 나라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호주 같은 경우도 멜버른 대학교 굉장히 좋은 학교죠. 그 학교를 가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뭐 미국 같은 경우도 뭐 좋은 학교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학교들을 가게 되면 아무래도 주변 환경이 이러다 보니까 공부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따라가게 되죠. 그리고 이제 친구들이랑 어울려서 이야기하고 쟤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배우고 하니면 그런 부분들이 사실 대학 교육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사실 뭐 요즘 같은 경우 인터넷만 들어가도 다 웬만한 강의자들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직접 커뮤니케이션 하고 서로 소통하고 얘기하고 막 문제 생기면 어떻게 서로 푸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학습이 굉장히 많이 학습이 굉장히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결론적으로 질문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나라는 사실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같은 경우는 미국을 선택한 이유는,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학교를 졸업하게 되면은 그쪽 얼룸나이, 그러니까 졸업생들이라든지 아니면 예를 들면 건축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좀 메인스트림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류라는 거죠. 호주도 뭐 주류라고 볼수 있지만 미국의 어떤 패러다임을 이끄는 그런 분위기에서는 뭐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도 이제 미국이 이제 주류라고 이제 생각을 하니까. 그리고 졸업을 한 다음에도 미국 쪽 회사에 취직하기가, 물론 호주에 있는 대학을 나와서도 취직하는 게 가능하죠. 충분히 가능하죠. 근데 이제 좀더 유리하지 않을까. 왜냐면 얼룸나이도 있고 졸업생들도 있고 교수님들 추천도 있고 아무래도 이제 그런 게 있어요. 동부 학교를 나오면은 동부 쪽 회사에 취직을 거의 해요. 대부분 동부 쪽 취직을 하는 것 같고, 서부에 있는 대학을 나오면 대충 그 학교 근처에 있는 도시에 있는 쪽으로 많이 취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령 뭐 실리콘밸리 쪽 가고 싶은 분들은 서부 쪽으로 많이 유학을 오시죠. 컴퓨터 사이언스. 뭐 그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생명공학 쪽은 잘 모르겠는데, 보스턴도 굉장히 생명공학 쪽이 유명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뭐 매사추세츠 대학교도 그렇고, 뭐 MIT도 그렇고, 하버드도 뭐 생명공학 쪽으로 연구를 많이, 인프라도 많이 갖춰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나라를 저거할 때는 사실 내가 졸업한 다음에 어디에 좀더 살고 싶고, 어느 부분에 내가 들어가고 싶은 회사가 있는지를 보고 판단하는 게좀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사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전 이때 열심히 놀았는데 되게 많이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렇게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는 거 보면은 굉장히 미래가 궁금한 친구고, 그 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조언해드리고 싶어요. 다 하세요. 미국 쪽도 지원을 해보고, 그 다음에 지원까지는 그렇고 준비를 해보고, 그리고 호주 쪽도 준비를 해보고, 준비를 한 다음에 되는 쪽으로 가면은 되겠죠.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그 입학 원서가 좀 달라요. IRC를 봐야 호주나 영국 쪽으로 갈수 있고, 유럽, 미국의 몇몇 대학도 IRC를 보는데 토플을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동시에 두 개를 준비한다는 건 쉽진 않아 보이는데, 일단 시간이 많으니까 영어 자체를 공부하시고 그다음에 둘다 가능성을 보시다가 나라가 정해지면 거기에 맞춰 갖고서 영어 공부를 점수를 내 가지고 지원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그냥 하나만 딱 하지 말고, 어차피 이게 다 공통분모거든요. 다 똑같은 생명공학을 공부하고 싶은 거고, 그 다음에 영어로 공부를 하고 싶은 거니까 분모가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걸 할 거야 딱 마음을 정해놓고 다른 쪽 사이드에서 오는 그 긍정적인, 그러니까 언known potential,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이게 좋은, 뭐라 얘기하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그런 결과물이 빵빵 터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가로막지 말고 열어두고 다 준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는 우선은 학부를 좋은 성적으로 졸업을 하고, 그 다음에 영어 공부 계속 하시고, 그리고 환경이 좋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외국 애들이랑 같이 있으면 그 국제 캠퍼스에 있으니까 아무래도 환경이 훨씬 더 다른 친구들보다 더 이제 많이 영어권에 노출이 되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생명공학 왜 공부하는지를 고민을 해보세요. 내가 왜 유학을 가야 되는지. 그냥 유학 다 가니까 그런 거 말고, 생명공학 중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난 무슨 병을 고치고 싶다, 무슨 약을 개발하고 싶다, 아니면 뭐 그런 어떤 굉장히 친구의 열정이, 그러니까 막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되게 흥미있고 재밌어 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뭔지를 찾아야 돼. 그게 제일 중요해요,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 학교 입학보다 더 중요하거든요. 그게 명확하게 있으면은 좋은 학교에서 데려가요. 제가 장담합니다. 예. 네. 그게 명확하게 있으면 좋은 회사에서 데려갈 거예요, 반드시. 그래서 그거를 고민하는 게 어떻게 보면 좀더 파운데이션에 가깝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추가로 질문을 또 주셨는데, 대학 진학 시 랭킹이 중요한가요? 그리고 편입을 한다면 불리한 점이 있나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 솔직하게 이야기하면요,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물론 랭킹 중요하죠. 랭킹 중요한데, 사실 제가 왜 그런 거 있어요. 이게 비유가 맞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얘기 있죠. 초등학교 때는 돈 많은 할아버지 둔 애가 짱이에요. 그렇잖아요. 할아버지가 다 사줘.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사실 공부 잘하는 애가 짱이에요. 선생님도 칭찬해줘. 그 다음에 친구들도 좋아해. 집에서도 엄마가 칭찬해줘. 저는 중고등학교 때 공부를 하나도 안 해서 그 기분이 어떤 기분인지 모르겠는데, 공부 잘하는 애들 보면 항상 부러웠어요, 되게. 그 다음에 고등학교, 대학교 되면 뭐예요? 좋은 대학 간 게 짱이에요. 그렇잖아요. 뭐 서울대 갔어. 뭐 연세대, 고려대학교 갔어. 그러면은 성공한 것 같아, 인생. 근데 여러분들 20대 후반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한지 아세요? 다들 아실 거예요. 회사가 중요해요. 야, 쟤 대기업 들어갔대. 아, 쟤는 중소기업 들어갔대.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한지 아세요? 물론 약간씩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데, 그 다음 중요한 건 사실은 이제 연봉이에요. 아무리 대기업 들어가도 연봉이 안 나와. 근데 중소기업은 연봉을 많이 받아. 그 다음 중요한 게 조금씩 갈리긴 하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프로젝트, 저 같은 경우는.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연봉을 받아도 좋은 프로젝트를 못하고 그냥 계속 퇴물이 돼가는 느낌을 받으면 별로 좋지 않겠죠. 그 다음에 갈리는 게 뭐냐면 자식이에요, 자식. 내가 아무리 좋은 대학교 나오고 좋은 회사 다니고 돈 많이 벌어도 자식이 막 사고 치고 다니면은 어디가 나가서 어깨를 못 펴. 그 다음에 뭔지 아세요? 건강이에요, 건강. 좋은 학교 나온 거 필요 없고, 유학 갔던 것도 필요 없고, 돈 많이 번 것도 필요 없고, 그냥 건강하게 사는 게 제일 짱이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그렇게 따지면 뭐 이제 아무것도 안 해야 되냐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조금 이렇게 너무 근시한 쪽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좀 더 넓은 호흡으로, 학교가 중요한 것이라기보다도 내가 뭘 하고 싶은지를 잘 고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도 지금 뭐 되게 다양한 삶을 살고 있지만, 중학교, 고등학교 때 뭐 춤추고 공부 하나도 안 했어요. 그리고 이제 유학 와가지고 공부하고 지금은 이제 실무 일을 하면서 보면서, 그 학교 간판 뒤에 숨어가지고 뒷짐지고 에헴하는 친구들 오래 못 가요. 그리고 세상이 많이 변해가지고 요즘은 정말 실력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거든요. 좋은 학교 나와도 실력이 없으면 오히려 그런 애들은 더 어깨를 못 피고 다녀요. 왜냐면은 그 좋은 학교를 나왔으면, 뭐 좋은 대학을 나왔고 좋은 회사에 다니고 있으면 그만한 실력이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렇지 못해, 자기 스스로가. 그럴 경우에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그러니까 펀드멘탈한 솔루션은 뭐냐면, 그냥 내가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생명공학을 왜 공부하고 싶은지, 어느 부분에 내 흥미가 있는지, 그 부분을 먼저 빨리 캐치하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그 부분만 내 생각에는 어느 정도 교통정리가 됐으면 그 부분을 계속 재밌게 하세요. 그러면서 그 부분 하다가 좀 힘들면 영어 공부하고, 또 영어 공부하다가 좀 힘들면 다시 또 그 공부를 하면서, 아, 나는 뭐 예를 들면 전 잘 몰라요, 생명공학. 하지만 뭐 약을 개발한다던가, 아니면 무슨 치료 기법을 개발한다던가, 아니면 뭔가 연구를 한다던가. 그러면 그런 논문 같은 거 다운받아서 보세요. 학부생이라고 왜 논문 다운받아서 못 봐요? 충분히 가능하죠, 자기 관심사만 있으면.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학교 랭킹, 그 다음에 뭐 미국 뭐 좋은 학교, 뭐 좋은 회사 이런 거를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해는 돼요. 이해는 되는데, 그게 그때 당시에 어떤 그때 당시에 유행이고, 사실 그게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실력을 쌓고 내가 흥미를 찾는 거예요. 내가 왜 이걸 하고 싶은지 계속 그것만 고민하고 그거에 맞춰가지고 선배들도 찾아서 보고, 아, 이 선배는 이렇게 해서 성공했구나, 아, 이런 이 선배는 이렇게 해서 망했구나, 그럼 보면서 난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고민해보면은 오히려 그쪽에 포커스가 더 많이 가 있으면은, 네, 갑자기 전화가 와서 비디오가 끊겼는데, 어쨌든 이어서 마무리를 하게 되면은, 내 기본적인 관심사와 실력을 쌓아라. 실력도 열심히 쌓는 것보다 관심사가 거의 가 있으면은 누가 뜯어 말려도 하잖아요. 게임 같은 거 하지 말라도 하잖아요, 우리. 그런 것처럼 내가 게임하듯이 내가 놀면서 과연 이 생명공학에 대해서 어떻게 관심을 가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스스로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한번 잘 고민해 보세요. 그래서 학교 랭킹, 뭐 좋은 학교 나와서 정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뭐 좋은 대학교 나오고 좋은 회사 다니고 하면 다 잘 나가 보이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제 생각엔 한 5분의 3, 4는 그냥 그 타이틀 뒤에 숨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지 않고 이제 시대가 많이 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런 타이틀이라든지 그런
뒤에 숨어가지고 나를 포장하기보다 내 실제적인 실력을 키우고 내 관심사를 키워나가는 게그 에너지로 드리븐 돼가지고 내가 일을 하고 학교를 다니고 공부를 하고 논문을 쓰고 연구를 하는 게 그게 더 맞아 보여요. 모르겠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을 지금 좀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도 뭐 아마 이걸 보시는 분 아니면은 뭐 다른 선배님들 뭐 각자의 생각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질문에 대해서 이게 정답일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개인적인 생각들을 이렇게 정리해서 비디오로 만들어 공유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제가 그 질문을 하나 이제 답을 안한것 같아서 제가 또 까먹기 전에 그 답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뭐 커뮤니티 컬리지를 갔다가 아, 뭐 편입을 하는 건 어떻냐라는 생각을 여쭤보셨는데 저는 상관없다고 봐요. 뭐 바로 내가 원하는 학교를 가던 아니면 커뮤니티 컬리지를 가서 공부를 하다가 그게 원하는 학교랑 맞아서 또 가던 아니면 또뭐 다른 연구실로 가던 그거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가령 이런 사람들은 있어요. 왜 일부분일 수 있겠지만 뭐 이런 얘기 있죠. 뭐 학부생이 서울대 아닌데 대학원생 서울대에 온 애들은 뭐 인정을 안 해준다 라든지 예를 들면 무슨 아이비리그도 학부생을 쳐주지 뭐 대학원생은 안 쳐준다 라든지 근데 이런 얘기를 왜 해야 사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그냥 초등학교 때 우리 삼촌이 더 쎄, 니네 삼촌이 더 쎄, 우리 형이 더 쎄, 이런 거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학교 이름이나 뭐 어딜 편입해서 가면 뭐 좋고 안 좋고 분명히 그런 부류들은 분명히 있거든요. 가보시면 알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아, 말은 안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뭐 너는 학부가 어디 출신이어서 어떻게 뭐 속된 말로 뭐 학위를 세탁하려고 아니면 뭐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왔잖아. 우리는 뭐 처음부터 여기 입학했는데 그런 애들 있으면 차라리 그냥 놀지 마세요. 놀지 말고 다시 이야기하지만 실력이에요. 실력. 실력을 쌓으세요. 내 공부하는 거에 완전히 꽂혀가지고 공부가 아니라 그냥 그 부분을 계속 탐구하면서 하나의 놀이로 계속 탐구하면서 놀이로 하다 보면 이제 아, 나이가 30대, 40대가 되면은 이제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편입하는 것도 좋다. 저는 항상 이래요. 우리가 어떻게 어디에서 포텐셜이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할수 있는 부분들을 다 하자. 다 하고 그중에서 제일 좋은 옵션들을 찾아서 한 걸음 가고 또 거기 안에서 만약에 내가 원하는 부분이 안 됐어. 오케이. 안 돼도 좋아요. 그럼 그 안에서 또 하나 찾아가지고 그 안에서 내가 했던 부분들 또 하나 찾아가지고 또쫙 해서 또잘 되는 부분도 하나 갖고 오고 그렇게 해서 한 단계 한 단계 걸어 나가면서 나만의 인생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편입을 하든 어디 미국의 학교를 가든 뭐 호주에 있는 학교를 가든 그것들이 왜 가는지에 대한 설명만 충분히 된다면 그게 남들에게 납득이 된다면 그리고 그게 친구의 아이덴티티 그러니까 유니크니스를 만듦에 있어서 한 걸음 한 걸음 중요한 에피소드가 된다면 전체 스토리에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뭐 좋은 방법이죠. 그래서 요약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편입이든 뭐든 최선을 다해서 할수 있는 거다 하고 결과에서 제일 좋은 결과를 받아서 다음 스텝으로 나아가자. 아, 그 정도로 이야기하면 될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부터 까먹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